매일 우리를 첫 시간에 맞아주는 분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TV에 자주 나오시니까 TV죠 뭐. 뭐 하루하루가 정말 방송인처럼 모습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나요? 아, 고맙습니다. 네, 자연스러워지시고. 네. 가족들, 아이들도 보죠? 네, 아이들 보죠. 지금 이 시간에 보나요? 네,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아, 아빠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우울하게 마감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웃을 때가 아니긴 한데, 예, 반등하겠죠? 중국, 유럽, 미국 아무 이상 없죠?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미국장까지 잘 마치면 네. 그 기운 받아서 우리 시장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중국 증시부터 한번 쭉 볼까요?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네, 중국 증시 보면요. 오늘 소폭이지만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상해 종합지수가 0.36% 올랐고 심천 성분지수 0.19%, 창업판도 0.17% 올랐고요. 항생도 뭐 미약하지만 0.08% 올랐는데요. 뭐 상해 기준으로는 이제 7월 기록했던 종가 기준으로 올해 고점 돌파했고요. 또 우리가 어제 쉬었잖아요. 네. 어제는 중국이 많이 올랐어요. 상해가 2.34% 올랐거든요. 그거 왜 우리 쉴 때만 그렇게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중국이 우리 쉴 때 올랐으면 네. 오늘 그거를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에서는 어제 오늘은 이슈가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일단 어제 이슈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한번 따라잡아 보죠, 그럼. 네, 어제 이슈들 보면 일단 그 뭐 유동성 공급도 있었고요. 이게 MLF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오건영 팀장 방송 한번 복습해 보시면 나오는데 중국은 초단기, 중기, 장기 금리를 다 제시를 해요. 네. 선진국처럼 기준금리 적용하면 이렇게 커브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중기 금리인 그 미드텀 론 퍼실리티라고 하는 MLF가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그 자금을 공급을 해 주는데 항상 보면 이제 그 달에 만기가 있는 만큼 공급을 해 주거나 네. 아니면 덜 공급해서 유동성을 흡수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오히려 순공급 더 많이 공급을 하는 게 나왔었고요. 또 창업판에 대한 이제 제도 완화가 발표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뭐 창업판은 심천에 시장 있고,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심천시장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심천시장은 이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대형주가 있는 메인보드, 네.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있는 중소판, 그리고 아예 그런 그 벤처기업이 이제 상장하는 창업판 세 가지가 있고요. 네. 상해시장에는 원래 그냥 일반 메인보드만 있었다가 작년 이제 8월 9월쯤에 과창판이라고 해서 네. 창업판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상해시장에 그런 벤처기업을 상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보드를 만들었는데 네. 과창판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 혜택을 줬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그 중국 본토 시장에 상해나 심천에 상장을 하려면 IP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심사 받아야겠죠. 네, 이제 예. 증감회에서 이제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길면은 3~4년도 걸렸었었어요. 기업에 따라서. 네. 이거 뭐 진짜 세월아 내월아인데. 일단은 이제 과창판이 지금 어떤 제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거를 창업판에도 심어주기로 했습니다. 8월 24일부터. 과창판 제도가 좀 유연한가 보군요. 그렇죠. 일단은 등록제예요. 어떻게 되냐면 관련 서류를 기업이 갖춰서 네. 거래소에 제출하면요. 네. 거래소는 서류를 심사합니다. 또 빠르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거를 서류가 심사를 마치면 20거래일 안에 등록을 해서 바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네, 문제 없으면. 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다 왜 미국의 ADR로 상장을 하냐면 중국의 원래 본토에는 적자 기업은 상장이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인터넷 기업 초창기에는 다 적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 미국으로 갔었는데 그것도 상장을 하게 해줬습니다. 과창판에서. 언제부터요? 과창판에서? 네, 과창판에서부터. 네. 그래서 그런 벤처 기업들이 자꾸 상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해와 심천 시장의 상한 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네. 그리고 상장 당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44%를 해줬거든요. 근데 과창판은 상장하고 5거래일 동안은 상한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하는 첫날 막 144% 오르는 기업 평균적으로 그렇게 올랐다는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 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군요. 네. 예. 5일간은 없고 그 이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20%예요. 유일합니다. 그냥 일반 상한 폭이 20%예요? 네, 과창판 계속? 네, 계속이요. 혹시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코스닥과 코스피가 있어도 네. 거래 프로그램에서는 섞여 있잖아요. 네. 이게 코스닥이든가 코스피든가 굳이 구별 안 해도 되고 네네. 섞여 있는데 네. 중국 주식은 역시 다 섞여 있습니까? 섞여 있습니다. 그럼 네.
그러면 섞여 있는데 아마 과창판만 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건 저희가 투자를 못해서 그 제도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렇겠네요. 그 예. 일반적인 이제 뭐 메인보드, 중소판 이런 다 것들은 섞여 다 섞여 있고요. 그런데 상한가 폭도 다르고 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과창판만 따라서 지금까지 달랐는데 네. 창업판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8월 24일부터 이제부터 상장하는 기업들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국 정부가 이제부터 그런 그 IT 벤처 기업들을 본토에 상장을 시키고 이 기업들이 이제 자금 조달해서 더 성장을 하고 네. 증시도 더 붐업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기업들 해외 시장에 보내서 외국 투자자 돈 벌어주기 싫다 그런 네, 뜻인가 그렇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은 아직은 투자하기 어렵나요? 네 과창판 는 아직 안 되고요. 창업판도 아직은 안 돼요. 원래는 네. 성장통이 들어갔다가 예. 창업판만큼은 알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만 허용을 하겠다고 해서 아직은 막혀 있는데요. 중국인 친구 있으면 돈 보내서 좀 사줘. 그렇게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데이트레이딩도 허용한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게 뭐예요? 데이트레이딩이 금지돼 있었어요 뭐 그동안? 데이트레이딩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네. 당일 사서 당일 팔 수가 있잖아요. 네. 이미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을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그랬었지 아니면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중장기 투자라니까 아 그런 게 있었어라고 있는 게 네. 중국 본토 시장은요 당일날 산 걸 당일날 못 팔아요. 아 하룻밤 자야 돼요? 예. 네. 그 다음날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제는 T+1일이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T+2일 결제지만 예. 당일날 사고 팔고가 됩니다. 또 중국은요. 근데 팔고 사는 건 돼요. 네. 팔고서 다른 종목 사는 건 되는데 갖고 있던 종목을. 근데 내가 오늘 산 종목을 오늘 못 팔아요. 내일 결제를 받고 팔아야 되는 T+1일 매매였는데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베트남은 아, 그래요? 결제를 받아야지 T+1 결제를 받아야만 사거나 팔거나 해서 굉장히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재실시예요. 네네. 첫 실시가 아니고요. 예. 보면 이제 상하이 거래소가 1990년에 개장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T+4 매매였어요. T+4일 매매였는데 네. 91년에 T+1일로 변경을 했고 92년 5월에 그리고 심천은 93년 11월에 T+ 당일 데이트레이딩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95년에 다 그걸 다시 T+1일로 다 다시 회귀시켰어요. 무슨 이제 뭐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당일날 사서 못 팔면은 손절매도 못할 수 있고 당일날 급등한 거 차익 실현도 못할 수 있고 이런 폐해가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어서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걸 왜 막았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감의 주석인 이제 샤오강 주석이 당일 매매 시범 도입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이렇게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좀 실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보면 하루에 공중 3회전, 4회전 돌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이게 있죠. 뭐 바람직한 투자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거래량 증가로 늘어날 겁니다. 하게 된다면요. 네. 그래서 어제 증권주 좀 많이 올랐었고요. 아, 중국의 예, 증권주들은 그렇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거래량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보면 그 증동닷컴 네. 많이 소개가 됐던 실적이 잘 나와서요. 이건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있는데 미국에서 7.93% 올랐고 홍콩에서는 9.48% 올랐어요.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 다른데 네. 주가 상승폭도 다른 경우가 꽤 있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똑같은 회사 주식인데 서로 가격이 네. 조금 다르면 말을 안 해요. 많이 다르기도 해요. 특히 본토와 홍콩에 교차 상장되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거 왜 그러면 그게 분명히 조정이 될 텐데 근데 그 조정 없이 계속 가더군요. 그게 이제 보통 미국 ADR가 홍콩에 상장돼 있으면 그게 그 결국 붙어요. 근데 본토와 홍콩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본토 투자자들이 하는 것과 홍콩은 네. 이제 외국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외국이 큰데 그거를 붙잡겠다고 들어가셨던 투자는 또 세월아 네월아 하실 수도 있어서 그렇겠어요. 그냥 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토의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격적인 성향이 받아들이는 반영된 걸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보면 홍콩 시장에 테크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금요일 날 그 우리 빛이 난 남자가 그 얘기했듯이 그 항생지수에 알리바바, 샤오미, 야오밍바이오가 그 포함이 되고 메인투안 DMP은 항생 H지수에 포함되는데 이 기업들이 다 3에서 7% 상승했습니다. 네. 아, 지수 포함 때문에? 네, 그렇죠. 9월 7일 날 편입됩니다. 증권주들은 어디 가야 살 수 있어요? 증권주 이제 대표적인 게 중신증권인데 네. 이것도 교차 상장돼 있어요. 상해와 홍콩에 교차 상장돼 있는데 당연히 상해가 좀 더 비싸게 거래되는데
또 상승하면 또 상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로 상해에 상장돼 있는 걸 많이 사시죠. 같은 회사 주식인데 상해에 상장될 걸 살지. 네, 홍콩에 상장될 걸 살지. 저희는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데. 예. 그런데 상해 게 좀 비싸게 거래되는데 네. 같은 회사인데. 네네. 근데 또 상해 걸 사면 더 많이 오르고. 그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갑니다.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사인데요. 같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SMIC도 과창판에 교차 상장을 했는데 홍콩에 상장돼 있는 게 거의 밸류에이션 2배 이상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받아들이고 네. 좀 무던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죠? 네. 왜 이런 걸 자꾸 못 받아들이는 2015년에 한참 이제 후광통 시작할 때도 의문이었는데 네. 그게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 보면 그냥 이어지는 거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있는 주식을 팔고 여기 있는 걸 산다든가 하는 분은 뭐 차익 거래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게 붙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네, 공매도를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영원히 해결 안 되면 그게 안 먹히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걸 왜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예. 받아들이고 네. 유럽 증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을 텐데. 볼까요? 네, 유럽 지수 보면은 아유, 더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뭐 올라와야죠. 그래야 이제 내일 우리 증시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 독일 지수 한 0.56% 상승하고 있고요. 영국이 가장 좀 덜 올랐는데 0.07%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 깎이 지수 0.27%, 유로스탁스 50 한 0.5%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하. 네, 뭐 이 기운 유럽은, 받아서 오늘 이슈는 되네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유럽의 이제 시장에 대한 이슈는 아닌데 이제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얘기 간단히 좀 해드리면 유엔 네. 그 안전보장 이사 얀보리에서 그 미국이 대이란 무기 금수 연장안을 올렸는데 이게 부결이 됐어요. 미국이 올렸나 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안전보장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찬성 2, 반대 2, 기권 11이었어요. 찬성은 미국하고 도미니카였고요. 반대는 당연히 러시아, 중국. 네. 나머지 영국, 프랑스, 독일도 지금 비상임이사국인데 다 기권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안유아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네. 그 서구권이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은 트럼프를 오히려 더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예. 뭐 요 얘기에 잠깐 숟가락을 좀 얹자면 제가 먼저 하면 이제 안 믿으실까봐 이제 안 교수님 얘기한 이후에 말씀드리면 요새 알리바바 추가 제재 뉴스 나왔죠. 화웨이 추가 제재 뉴스 나왔죠. 네. 근데 중국이 좀 잠잠하잖아요. 오히려 농산물 많이 구매하고 있고 중국 ADR들 올라가고 있고 중국 시장 올라가고 있고 이게 미중 분쟁이 격화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적으로 중국은 트럼프의 승리를 원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지난 대선으로 좀 돌아가 보면 힐러리의 공약은 TPP였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그 벨트였거든요. 중국만 빼고. 중국만 빼고 중국을 둘러싼 예. 모든 나라들이 경제 동맹을 맺어서 그러면 중국을 왕따시키고 정말 고사시키는 그런 걸로 예, 예. 중국은 그걸 더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게 뭐야? 난 그냥 중국에 관세 때리겠어. 그게 유권자들한테 선명하게 먹힌 거죠. 네. TPP가 중국을 죽이기 위한 거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되면 또 지금은 CPTPP라고 해서 미국이 탈퇴를 했는데 네. 다시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자기를 뺀 모든 자기를 둘러싼 국가들이 다 관세 동맹을 해서 자기들끼리 중국을 빼고 교역을 해나가면 예. 중국은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한테 단순하게 딱 관세로 공격하는 게 더 방어하기 쉬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중 분쟁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하고 대선이 있는 한 너무 크게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란의 무기 금수하는 것을 더 연장하자는 안은 결국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기권하면서 부결된 부결됐죠? 겁니까? 그렇군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 듯하고. 네, 이제 뭐 미국도 좀 살펴볼까요? 미국은 지금 장전 거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선물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선물 좀 볼게요. 테슬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테슬라 예,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우존 다 상승이네요. 다우존스 0.19, S&P 0.15, 나스닥 0.36% 상승하고 있고요. 예. 뭐 테슬라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테슬라들 궁금해하실 텐데. 예, 뭐 거의 한 3% 시간 장전 거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전에 그 이제
홈디포하고 월마트 이제 실적 나왔는데 둘 다 좀 잘 나왔고요. 2분기. 네, 실적 나왔는데 뭐 한 1% 좀 미만으로 또 상승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경제 지표는 이제 오늘 7월 건축 허가 건수하고 주택 착공 건수 나올 거예요. 네. 요거 나오는데 지금 미국도요. 주택 관련된 지표는 잘 나와요. 어제 이제 주택 8월 전망 지수도 50이 기준인데 78 나왔거든요. 뭐 이자율 많이 내려갔겠다. 그렇죠. 모기지 금리가 낮으니까.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가 2.99예요. 오늘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집 살려고 할 그쵸, 거고 집 살려고 수요가, 하면 네. 집을 지으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못 나가면 홈디포에서 그렇죠. 이런저런 인테리어 네, 자재를 맞습니다. 해서 방이나 꾸밀 거고. 네, 홈디포 요새 주가 좋은 이유가 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으니까 뭐 정말 유명 인사들 다 나오고 있죠. 요것들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지율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장마감 후에는 이제 관심들 많으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네. 내일 장마감 후니까 이제 목요일 우리는 새벽이 되겠네요. 요건 이제 우리 또 빛나는 남자가 정리를 해주실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테크주들이 좀 다시 올라오죠. 뭐 언택 컨택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나온 날도 제가 시황을 담당을 하니까 네. 이런 저런 이유로 뭐 지금은 언택이 올라가고 또 컨택이 올라가고 하지만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음흠. 마침 또 주말에 신과 함께해서 그 조영준 센터장님 나오셔서 네. 우리가 이제 언택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인 걸 지금 까먹고 있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좋은 방송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언택이라서 잠깐 이 험난한 세상에서 빛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속도는 물론 가속화가 됐지만 그냥 우리의 라이프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기도 제가 좀 숟가락을 잠깐 얹자면 3프로 TV 방송 다 보시는 모양입니다. 아, 그럼요. 원래부터 다 봤었습니다. 아. 예. 지구본 연구소까지 아주 재밌게. 저희랑 같이 일하실 생각 있어요, 혹시? 뭐 이렇게 사표 내고 와서 사표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뭐 펑크난 자리 있으면 안전 네. 연락 주십시오. 아, 그래. 아, 이게 이제 산업혁명의 이제 주도주로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로 보는 게 좋아요. 산업혁명의 주도주는 이게 단순하게 뭐 2~3년짜리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도주들이 다 3년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다들 짧게 보시는데 사실 이 기업들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11년째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산업혁명의 주도주는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례로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컴퓨터로 시작이 됐는데 거기 대장주가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네. 뭐 이런 얘기 이제 아마 뒤에 이제 이영원 이사님 우리 나오시는데 아니요, 뭐 예고편 정도로 자주 들어도 재밌어요. 네, 좀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4차예요. 우리나라만 4차라고 한다던데. 근데 그 이게 논란은 있지만 우리는 4차, 다른 데는 3.5차. 뭐 이제 3.1, 2, 3차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86년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얼마나 올랐냐면 거의 한 670배 정도 올랐어요. 2000년까지. 그게 산업혁명의 대장주다. 예. 그 정도 시세가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20, 30% 조정은 되게 많았겠죠. 빈번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예. 야, 이 조정 나오면 끝난 거 아니야. 이 꼭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 산업혁명의 이제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3차 산업혁명이 1, 2, 3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PC 시대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 인프라를 깔 건 IBM이었어요. 근데 인프라를 까는 게 이제 제주를 넘는 곰이라면 돈을 버는 왕서방이 있는데 네. 그 왕서방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였죠. 그래서 IBM이 80년대는 진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왕서방이 됐고 그다음 나온 3-2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나왔죠. 그것도 알죠? 예, 인터넷 이때는 누가 대장이었을까요? 인터넷을 처음에 깐 거는 시스코라는 애들이 많은 선을 깔았겠죠. 예, 예. 네. 잠깐 시가총액 1위를 짧은 시간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 업체. 예, 예. 얼마나 수주가 많았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시스코 깐 망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날개를 펴는 구글이라는 업체가 나왔죠. 네. 구글은 이제 2005년 좀 늦게 상장을 해가지고 그때보다도 한 30배 오르긴 했어요. 구글은 참 요즘 왜 그래요? 구글 빅5이긴 한데 네, 조금 부진하죠. 뭐 막 가치주 같아요. 가치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무형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는 무형 자산을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제가 예.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결국 그 만약에 테크주들 막 현기증나 하시는 분들은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좀 구글 같은 주식 알파벳 이 주식 좀 관심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얘기 조금 이따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럼 이따 제가 뭐 AI 기다려보죠.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3-3은 이제 모바일 시대가 도래를 했죠. 저희는 요까지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는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는
그렇죠. 시기. 예. 그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딱 청바지에서 아이폰을 딱 꺼내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애플이 한 30배 올랐고 패스트 팔로워인 삼성이 한 5배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왕서방은 넷플릭스였어요. 아, 돈 번 왕서방은? 네, 물론 이제 이런 이제 재주 넘는 곰도 벌었지만 모바일 세상 되면서 폭증한 거잖아요. 그런 이게 가입자들이. 비디오 테이프 배달업체였대요. 맞습니다. 네. 비디오 그 이제 배달 그 자기가 연체료 내기 싫어서 네. 그때부터 구독 경제를 시작하신 분인 거죠. 회수해가는 예, 네. 헤스팅스라는 분이 넷플릭스가 딱 2000 동기간에 한 200배 올랐어요. 그게 이제 왕서방이었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인프라를 까는 거와 왕서방은 누구겠느냐? 이 되게 초미 관심사겠죠. 네. 4차 그 근데 되게 재밌는 게 1차는 이제 뭐 그런 증기기관, 2차 전기, 3차 컴퓨터였는데 4차는 좀 3차 산업혁명의 대장주들이 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3.5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인프라는 일단 클라우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클라우드를 지금 깔고 있는 거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걔들이 그리고 중국은 알리바바 깔고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도 인프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IaaS라는 걸 걔네가 하고 있는데 그럼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마구 뛰어노는 애들이 있겠죠. 네. 원래대로라면은 내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려면 내가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 싸이월드가 예전에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서버 구축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못했어요. 네. 지금이라면 그냥 아마존 앱 서비스에 들어가면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빅테크 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 스몰캡 중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분명 양서방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클라우드라는 궁극은 결국은 AI라고 봐요. 저는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선 데이터 많은 기업이 결국에는 AI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턴은 아니더라도 구글 그 알파벳이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뭘 갖고 있을까요? 알파벳은? 전 세계인들이 자기가 검색하는 데이터가 그것들? 다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내가 돌아다니는 동선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안드로이드 딱 지도 보시면 내 집이 어딘지 회사가 어딘지도 네. 내가 알아맞추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AI의 그런 그 AI를 석권하는 기업은 미국 빅5나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들의 또는 신성 기업이 나와서 격돌을 하겠죠. 그래서 근데 단기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조건 장밋빛이냐? 네. 아마존만 보시더라도요. 아마존이 2018년 처음으로 $2,000를 딱 터치를 합니다. 음흠. 그리고 나서 바로 $1,300까지 조정을 거쳐요. 그러면은 $2,000에 사신 분, $1,000에서 100% 수익률을 보고 줄어드신 분, 뭐 네.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때 왜 내렸어요? 그때 이제 2018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연준에서 금리 4번 올리고 가장 힘든 구간이었어요. 경기는 네네. 가장 좋았는데 주식시장 뭐 무너질 때 예, 금리 4번 올리면서 힘든 구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5번 만에 트라이를 해서 지금 네. 2000 안착하고 3000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은 있다. 이게 계단식으로 가거나 직선으로 편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들을 특히 우리가 또 자녀들 물려줄 주식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말 잘 뭐, 들으면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좀 찾기 힘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컨택트의 낙폭과대 트레이딩도 해야겠지만 네. 이런 진짜 좀 이따 장기 투자 설명해 주실 텐데 진짜 자녀들 물려줄 만큼 장기 투자할 주식은 아직 4차 산업혁명 시작 단계예요. 1차 산업혁명은 철도 산업 과잉 투자로 파산하면서 끝났고 2차 산업혁명은 대공황 또 생산 네, 네. 과잉으로 대공황이었고 예. 3차 산업혁명은 IT 버블이었었잖아요. 아하.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보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백신이 나와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이건 물론 중요하지만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한테는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하지만 이 장기 사이클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장주들은 좀 긴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희성 매니저님은 자녀분이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4학년 1학년 아 4학년 1학년 있습니다. 아들 둘 물려준다면 뭐 물려주고 싶어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이에요. 저는 빅5 랑 알리바바, 텐센트 7개 기업 중에서 그중에 빵이랑 알리바바, 텐센트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골고루 그 중에서 이제 뭐 개인적인 선호를 좀 섞어서 예, 몇 개를 선정하겠죠. 결국 그 7개에서 승부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텐베거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거기에서 아직도 계속 그들은 우상향을 하는데 중간 중간 큰 조정을 겪겠지만 예.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갈까요? 그들이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분산 투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분명히 도태되는 애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더 먹는 애가 있을 겁니다. 못 가면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근데 네. 죽기에는 너무 또 자기들만의 영향을 갖춰 있고요. 이들이 결국은 AI라는 데서 격돌을 할 텐데 네. 그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팔로우업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들들은. 예, 뭐 10년 후, 20년 후에 예. 네. 결판 나겠죠. 오늘도 미국 개장전에는 뭐 특별한 큰 이슈는 없고 다시 언택트 관련한 언택트라고 부르지 말아다오 우리는 산업 4차 산업혁명 그렇죠. 주식이다라는 분들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어요. 시황을 전해주시러 오시는데 항상 또 이렇게 지혜와 인사이트를 함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